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친구들, 어제 낮에 뭐 했어요? 어제 밤에는요? 친구들,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선생님은 낮과 밤둘다 좋아해요. 낮에는 이렇게 햇님이 있어서 좋고, 밤에는 이렇게 달님이 있어서 좋아요. 이유가 당연하다고요? 네, 우리는 당연한 걸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매일 보는 해, 그리고 매일 보는 달,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풀, 나무, 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자연이 먼저 태어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선생님과 자연을 그려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봤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해와 달이 살고 있었어요. 해와 달은 서로 다른 모습이 신기해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해는 달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뜨거워서 내 뜨거움을 좋아해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달이 대답했어요. 그럼 땅이라는 친구를 초대해봐. 너의 뜨거움을 아주 좋아해줄 거야. 해는 알겠다고 한뒤 달에게도 물었어요. 그럼 너는 초대하고 싶은 친구 없어? 달은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내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해는 대답했어요. 그런 친구라면 있어. 바다라는 친구를 한번 초대해봐. 달은 해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 어때요? 친구들도 얼른 해와 달님을 그려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얼른 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대고 그릴 거를 이렇게 대고요.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난번에는 연필로 그렸었는데, 오늘은 크레파스로 그리고 있어요. 자, 왜 노란색으로 그렸냐고요? 햇님은 이렇게 밝으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 다음, 이 동그라미 주변으로 빛나는 걸 표현해야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걸 이렇게 짧은 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네, 그 다음 해님 안을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 봐도 돼요. 한 가지 색이어도 좋고, 여러 가지 색이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넓게 넓게 칠해주세요. 선생님은 자연의 색깔과 비슷한 색깔들을 골라서 칠해봤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 그림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자, 다음 해의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그려볼게요. 웃는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웃는 입. 기억나죠? 네, 이렇게 즐겁게 웃는 표정으로 그려봤어요. 꼭 이렇게만 그리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달님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달의 모양 중에서도 초승달을 좋아해요. 모양도 새로운 모양이라서 재밌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승달은 보름달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래쪽에만 둥근 모양이죠. 자, 떼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 안에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얇은 초승달이 됐어요. 그리고 안쪽은 선생님 칠했던 것처럼 칠해주세요. 선생님보다는 조금만 칠해도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칠하면서 살짝 이렇게 무늬들이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럼 달도 해처럼 표정을 그려줘야겠죠? 자, 달님은 편안한 표정으로 그려봐요. 눈,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이건 옆모습이라서 눈으로 하나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선생님은 해와 땅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겠죠? 친구들의 마음이 왠지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